지난 29일 김포에 위치한 HR그룹 본사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관 헌혈버스를 이용해 사랑의 헌혈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헌혈도 안 하고 초코파이부터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공복이면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초코파이를 드셨어요. 공복 맞아요? 뭐 먹고 온 거 같은데? 저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하셨어요? 아직 식사 안 하시면 헌혈할 때 왜 공복에 하면 안 되나요? 아무래도 혈액이 이제 수분 성분이 나쁘니까 이제 하루에 안전을 위해서 조금 공복에서 하지 않는 형태로 저희가 체혈을 하고 있거든요. 체혈을 하다 보면은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안전한 상태에서 체혈을 하기 위해서 공복의 상태가 아닌 뭐라도 섭취를 하시고 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오디오가 섞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나도 헌혈하고 싶은데. 문신 때문에 안 되세요? 아니요, 저 탈모약 먹어서요. 죄송합니다. 머리숱 많아서 아주 좋겠어요? 저는 왜 걱정 없습니다. 세븐틴 포토카드는 왜 주는 거냐는데요? 그건 여고생들 위주로 드리는 거고요. 일반 사회단체나 뭐 군부대에서도 좀 나가는 네, 편입니다. 맞아요. 아, 자녀분들 군부대에서도 네, 군부대에서 세븐틴을 가져간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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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들 이제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라고 선물해 준대요. 아, 그래도 무조건 거꾸로 신을 텐데.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교환권이 좀 괜찮은데? 원래 이렇게 많았나요? 원래 영화 그것만 주는 거 아니었어? 햄버거랑 두 가지나 준대요? 지금 혈액이 네, 혈액이 부족해가지고. 아, 혈액이 부족한가요? 네, 부족해서 프로모션. 왜 부족한가요? 헌혈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위주, 인천 지역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제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조금 학교에서도 꺼려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헌혈률이 조금 낮아진 데다가 이제 인천 관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좀 수술을 많이 하는 편, 의사 파업과 상관없이 수술을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공급이 많이, 혈액이 공급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저출산 또 그것 때문에. 그쵸, 그쵸. 네, 인구가 그럼 저출산 감소하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출산 해결 안 하실 겁니까?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봐야죠. 알겠죠. 저도 아직 미혼인지라 잘 모르겠습니다. 헌혈을 네. 많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가 이게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한 2리터씩 뽑으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네, 제한이 되어 있어서 네, 320, 400 이렇게. 아, 너무 적다. 네, 오늘 2리터씩 뽑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뺄빼 많을 때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아, 미라 될 때까지? 미라 될 때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허락만 된다면. 어? 영화 틀어주신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관우님 다리 지금 왜 그래요? 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헌혈해도 돼요? 헌혈해도 된다 합니다. 아, 그래요? 의지. 올리님 하시나요? 저 안 돼요. 탈모약 먹어요. 어머. 안 된다 합니다. 어머, 어떡하죠? 어떡해요. 안 받아주시나요? 아, 안녕히 계세요. 오영입니다, 오영. 귀한 오영. 여기에 있는 초코파이랑 과자들은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건가요? 헌혈하시면 바구니 안에 있는 건 헌혈자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은 거고요. 혹시 식사 안 하신 분들한테는 제공해 드립니다. 무한은 아니군요. 네, 저희가 한정이 돼 있어서 한 번 가져가시면 뭐 10개도 가져가시면 저희는 뭐 계속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해놓은 숫자가 있어서요. 아,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이었네요. 아쉽지만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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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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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분들 광주에서 왔어요. 이거 헌혈하려고 전라도 광주. 전라도 광주요? 진짜로요? 진짜. 이따가는 이제 김해랑 부산 이쪽 분들 오십니다. 전국에서 오시는 거예요? 네, 전국에서 왔습니다. 그렇지. 동네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린이도 겸사겸사 같이 관리자들 얼굴도 보고 그러면서 헌혈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죠. 저는 본사에 꼭 와보고 싶었어요. 아,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처음 왔어요. 아, 오니까 어떻던가요? 너무 좋던데요. 이제 밥 먹었는데 너무 좋대. 팀장님이 하니까 되게 그 아픈 사람이 뭐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은데?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수 없는 물질로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헌혈이란 우리에겐 잠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헌혈합시다. 다들 헌혈하시고 기부하셔서 기부.